내가 하면 차이가 안 나. 차이가 안 나. 나한테 하나 딱딱 했는데 봐요? 잘 모르겠어. 나 해가 없어서 그래. 네, 이건 있어. 그래도 딱 와. 이거지 이거. 잘 먹었어. 이거예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내 얼굴 못생기게 나오면 나 때문이야. 도가오 시켜. 아, 너 진짜구나. 유튜브 찍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되게 귀여워. 귀여운 게 어울리네. 그렇네. 양 같아요. 잘 어울리네. 양? 양이랑?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 기린은 제가 키가 안 크니까 기린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모든 합류가 좀 시키려고. 아, 좋아. 공지 한 명 있다. 계속 쓰고 계세요. 아! 와. 아! 나 좀 하세요. 아, 나 집에 갈래. 아, 나 이게 뭘 보냈어? 아니야. 내가 뭐 그러면 다시 익숙해. 아, 여기 이렇게 안 돼. 익숙. 당숙. 와,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수분 끝나는 단어가? 생현숙. 나 손 닦았어. 근데 쉽게 이 강두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 팀을 만나서 굉장히 즐거웠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걸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전혀 감정 남기 없이 진짜 항상 행복한 그런 에너지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분 좋았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일단 방송은 계속 되니까 방송 보면서 계속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따뜻할 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추운 겨울도 오고 새해도 맞이를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종영이의 시간이 온 것 같아서 많이 씁쓸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5개월 동안 제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다 같이 너무 고생하면서 촬영을 했던 작품인데 고생한 만큼 정말 따뜻하고 진실된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게 정말,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 좋은 작품에 참여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행복했고요. 네, 또 드라마 방영하면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 드라마라고 불러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도 같이 행복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삼 시간이 참 빨리 흘렀구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즐겁고 화목하기만 했던 현장이라 끝날 때가 되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주원이라는 역할이 사실 살짝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원이라는 아픈 인물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참 행복했다 라는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고요. 마리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연진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따뜻한 드라마 탄생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집에 가서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은 사이 화이팅! 자, 다 같이 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